시간이죠. 네, 오윤정의 품바가 잠깐 나왔다가 이번에는 또 마지막 시간까지 춘향의 품바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내가 또 나오네. 내가 왜 나오느냐? 이제 철수하러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 예. 자, 준비됐어요? 오케이, 나옵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식구들이 무슨? 아, 거시기 순정이 나오세요. 순정씨 말해요. 보고 싶으면 하니 저기 전용기 사가시오. 300만원 주고 사가고 직구석에서 밤새 보시오. 나 인사해야 되는데 꼭 템포 끊기게 자리요. 경례. 이쪽에는 좀 짧게 왔고요. 내가 기분이 거시기 한 게 원망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시오? 자리 켜네. 그래도 그러면 안 되고 좋겠네. 자, 이제 예,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우리 보니까 우리 춘향이 품바님도 많이 사랑해주고 또 우리 나영이 씨도 사랑해주고 우리 또 어랑 품바님도 사랑해주고 우리 짱구 또 한이 또 저 윤정이까지 이렇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 자, 그러면 노래를 이제 한 곡 해야 되겠죠? 목은 조금 그렇지만은 노래를 한 곡 하는데 내가 원래 조금 젊은 노래를 부르려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통기간 지나신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다 같이 아실 노래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앵콜 나오면 조금 우리 이제 내가 좀 흥분이 되면 조금 신나는 음악으로 더 갈게요. 아시겠죠? 근데 다음 주는 아까부터 보니까 왜 없어 보이게 바닥이 앉아가지고 그래요. 여기 이게 뭐 레드카펫 위에 앉으시지. 잘못하면 똥꼬에 개미 들어가. 요 개미 엄청 많지. 엄청 괴로울 텐데. 괜찮아요? 혹시 혼자 사세요? 아, 거래처 없으세요? 아까부터 보니까 내가 세수대를 보니까 거래처 없게 생겼더라고요. 저 혹시 국회, 우리 집 구석에서 많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아, 나요? 아, 펑 치고 있냐? 아까 나용이 씨 할 때 겁나 치고 대고 있던데. 그냥, 뭐, 나 마음에 들어야 돼, 괜찮아요? 나 한 가지 흠이 있네. 신랑이잖아. 예? 아니, 신랑은 그건 둘째요.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괜찮겠어요? 얘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다 같이 좋아하시는 노래로 여기는 또 메들리를 좋아하니까 꽃 피고 새 울면 사랑의 자리 이렇게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작은 거 인내 절단 윤정희 인사드립니다.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영혼 냄새 봤는데 꽃말이네 제발 꺼내 이래도 나는 기다릴 거야 아직 너무 사랑하니까 Hey!
시간에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영혼을 맺지 않는데 꽃만 피네 새만큼 웃네 그대로 나는
많아. 그러지 마. 좋아요? 좋아? 엄청 좋아하네.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임신하셔요. 죄송한데요. 다리를 좀 오므리시면 안 될까? 그렇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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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고모! 아씨! 아씨! 바나나 지금 끝났어. 어르신이 없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하네. 2만원, 3만원 줬으면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하고 묶인 거 보이죠? 영상가워. 응, 그래. 저기요, 미안한데, 삼촌. 아까 돈 준 거 그거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그거 하나 주고 몇 시간 누가 먹으려고. 그쵸? 아, 영상강요? 아, 목포하고 영산강. 혹시 삼촌 시간 많으실 괜찮으셔요? 아니, 있어요? 지금, 시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2시 반까지 했는데. 네? 2시
아, 2시 반까지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12시에 철수를 하니까 4시에 오시오, 그러면. 어, 목포에 있는 물, 그, 묵힌 거 있죠? 어, 그래. 그러면은, 여기 1절 1절로 묶어진 거 메들리로 있는데, 흑산도 아가씨,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거, 이런 거 막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네. 아유, 진짜. 일단은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선물 받고 할게요. 아, 아드님이세요?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요 앞에 잘 보이는 데로 앉으실까요? 그리고 여기 선풍기 좀 붙여드려라. 예? 어머, 어머, 붙으라는 돈은 안 받고 연만 붙고 있네. 어머, 고맙습니다. 아니, 언니 얼굴은 이쁜데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짜치기 할 때 그런 거 아니지? 아, 내가 나도 목 쉬기 전에는 짝짓기 할 때 이쁜 소리를 냈거든. 근데 어, 요즘엔 이런 소리. 아, 그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뻐야 사랑을 받는데. 그 아까 내가 나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국으로 공연을 다니는데 서울 가면은 그 미국 우리가 모텔에 자잖아요. 근데 자다 보면 옆에서 막 소리가 다 들릴 때가 있어. 그럼 서울 가면 이태원하고 가까우니까 그 외국 오라버니 언니들이 많이 와. 뭐 그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짝짓기 하면서 막 대화를 하대. 우와, 우예, 나이스 미치고 막 우와, 이런 소리 막 내가면서 해. 응? 이거, 우마 베이베 막 이런 소리도. 그리고 막 일본, 부산, 우리가 부산을 자주 가요. 여기 끝나고 내가 이제 부산 또 내려가거든요. 부산에 가면 거긴 일본하고 가깝잖아. 근데 왜 일본 분들은 짝짓기 할 때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울어? 막 이런 소리를 내. 무서워 죽겠어. 그리고 막, 아까도 우리 엄마, 연세대신 엄마들, 옛날에는 막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다 자고 막 그러니까, 막 짝짓기 할 때 막, 애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 어, 근데 내가 모텔 가면서 그걸 내가 다 파악한 거야. 아우, 진짜. 참, 재밌어요. 삼촌은 어떤 소리를 좋아해요? 어? 고양이 소리, 이런 거? 아니, 이런 소리?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하네. 그래요. 근데 말이 나온 길에 내가 오라버니 목포의 눈물 하기 전에 조금만 얘기해도 되죠? 진짜 우리가요 맨날 이렇게 공연을 댕기다 보니까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이 부부금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어, 우리가 이렇게 공연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밤새 뜯어가지고 다른 행사장 갈 때 막 보면 새벽 4시, 3시, 5시 막 이래요. 그러면 졸음도 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휴게소를 가끔 들어가요.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은 한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람을 많이 볼 수는 없어.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어느 노부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너무 모습이 이쁜 거야. 네, 두 분이. 그래서 나 한이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우리도 나이 먹으면은 이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손붙잡고 이렇게 댕겨야 되겠다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지를 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비탕을 시켜서 드시더라고. 갈비탕을 시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드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그 눈빛이 보여. 그윽한 눈빛으로 그 할머니를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이쁘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갈비탕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계속 드시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윽한 눈빛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할아버지, 이 이거 국이 식는데 참 너무 아름다우셔요. 근데 국이 식는데 빨리 드시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할머니가 좀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식는데 얼른 같이 드시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가 다 먹고 틀니를 빼주라. 내가 그걸 끼고 먹을 수가 있어. 이게 참 얼마나 이뻐요. 그쵸? 재밌어요? 그래갖고 나도 나이 먹어갖고 틀니 바꿔 끼려고? 그 2탄도 있어. 2탄. 2탄 궁금해요? 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쳐보니까 저기 뒤에 껌껌하잖아요. 며칠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께서 아우 막 엄청 막 키스를 하는데 엄청 막 진하게 하고 계시더라고. 왜? 죄송하지만 그 입 좀 다물어줄래요? 수건끼리 붙어갖고 뭐 하는 짓이래 저거. 정말 너무 사실이라. 아그 뒤에서 막 두 분이 이렇게 뽀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우 내가 지겹게 이러고 보고 있었지. 근데 아니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뭔 일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어?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가 틀니가 엉켜가지고 그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재밌어요?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아.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곡 더 목포의 눈물, 예, 비 내리는 남자 이런 걸로 갈게요. 괜찮죠?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우리 뭐 하나 할까요? 네. 박수 세 번 시작. 그렇지. 하늘 위로 손 위를 바짝 올려서 양손을 쭉 쭉쭉 하고 양손을 막 털어. 막타로 건강이 좋은 건강이. 막 털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면 알지. 기대기를 열고 막 들고 손을 막 내려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5,000원씩 꺼낸다. 엿을 사먹든지 누룽지를 사먹든지.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먹고 싶어서 사시는 사람 없네요. 그죠? 사신 분들은 괜찮아. 사신 분들은 괜찮고. 안 사신 분들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춘향이 나왔어요. 저 주둥아리 좀 막아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이제 경례.
나 피하였고 너무 아리란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디 한번 만지고 싶은데 한번 만지셔요. 아름다워지로 자라 이별의 눈물이나 모호의 소리를 얼씨구전 다 끝났네 벌써. 네네 몇 달래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금 여신 몇 개 없죠. 연 몇 개 없죠. 연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언능언능 사세요. 저쪽에 언니 여 달래요. 그래요. 남은 거 있으면은 얼른. 몇 개 남았어요? 여? 다 나왔어요. 우리 춘향이 품마님한테 몇 개 있는데. 여덟. 여 저기 여기 다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 떨이. 여.